저한테도 다가왔던 것 같고, 저 역시도 오늘 계신 분들이 이제 뭐 14년 뒤에 다시 그 자리에서 옆에 아이들과 함께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, 아, 그래서, 다시 또 이렇게 14년 후에까지 제가 또 일을 하려면 일단 이 영화가 잘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. 네.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건 잘해요. 저도 사랑하는 후배이자 동료고. 아, 네. 본연의 자세로 돌아왔어요. 저희 영화 홍보하러 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뽀크도 한 거고. 아, 재밌게 오셨다면, 한번 더 오십시오. 약간 테라토마나 이런 영어들도 사실 영화 보시면서 이렇게 자막도 깔려고 그래서 좀 헷갈리셨을 텐데, 그런 부분들을 잠깐이라도 더 숙지하고 보시면 영화가 이렇게 더 정확히 더 보이실 겁니다. 그리고 또 재밌게 오셨으면 많은 분들께 좀 알려주십시오. 제보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 사실 우리 진도의 행사를 제가 좀 자주 다니는 편인데요. 오늘 분위기가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. 감독님과 배우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다는 생각도 들고, 아주 차분하고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호흡도 너무 잘해주시고, 마지막 하나만, 생명공학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긴 하지만, 우리가 흔히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주의 그 시공간에 찍힌 한 점을 물량적으로 의미해서 사건이라고 하거든요. 어느 날 1년 뒤 혹은 10년 뒤, 30년 뒤에 이 시간을 딱 돌아봤을 때 이 자리에,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메가도크가 아름다운 사건으로 남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메가도크 영상 마치겠습니다. 그 앞에 나오셔서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섯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죄송합니다만 퇴사는 잠시 후에 네, 잠시 후에 퇴사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잠시만 얘기해 주세요.